오늘은 아이들 봄방학 맞이 두 번째 여행, 뉴욕주 이타카라는 타운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 플러스 저희 그 와이프 오빠죠, 서영네 가족과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온 가족 여행을 왔습니다. 일단 점심으로 쌀국수를 먹었고, 그 여기에 그 유명한 커피집이 있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김미커피, 여기 근처에 그 코넬 대학교가 있어서 약간 그 대학가에 있는 커피, 인내는 뭐 또 맛집이죠. 커피 맛집, 아주 분위기 있는 커피집에서 커피 한잔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차린이고요. I am his niece. niece. 차린이도 얼른 가서 커피 마셔야지. No, I'm not. It's so bitter. Black coffee is so bitter. You're not lying. Drink black coffee. Life is bitter. Sounds like a commercial. 여기 폭포 이름이 뭐였지? 타가낙 Falls State Park. 아, 여기가 타코낙 State Park. 이타카 다운타운에서 차로 15분인데 오늘 오버룩으로 왔어요. 보자. 와, 멋있다. 와. 어, 멋있는데? 바로 앞에 보이네. 잘 골랐지? 어, 네. 잘 골랐어. 내가 엄청나게 골라졌어.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멋지지? 아, 그런 거 같더라고. 와, 어, 너무 멋있어. 우리 하이킹을 해서 저 폭포 가까이 가봅시다. 와, 지금 잠깐 하이킹하러 왔어요. 갑자기 날씨가 여름 날씨여서 다들 정신을 못 차리네. 더워서. 아, 너무 힘들어. 더워서. 시작도 안 했는데. 어,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드네. 여기가 1마일 좀 안 되게 길이 있는데 이 정도면 애들도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하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살이 엄청 세네. 아, 이 소리만으로도 힐링. 와, 이렇게 쫙 흐르네. 와, 멋있어. 와, 평화로운 이 트레일을 산책. 아, 저기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네. 사람들 막 내려갔네. 와, 멋있다. 물도 너무 깨끗해. 어, 물 진짜 깨끗해. 나나 어때? 나나 재밌어? 안녕하세요. 아, 하린. 와. Hi, hi to my subscribers. Hello, hola. 한국말 해야 돼. 안녕. 하세요. Hello. Hola. 와우, 날씨 너무 좋아. Beautiful day. Beautiful day, yeah, beautiful day. 와, 아빠, 와우. 재밌어? 아니야? 더워? 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여름이야. 썸멀, 썸멀. 난 얼굴 빨간 것 봐. 빨개야. 갑자기 더워. 와, 발 담그러 가자. 너 돌멩이까지만 가. 미쳤다, 진짜. 진짜 미쳤네. 여기가 또 햇빛도 비치고 해서 너무 멋있네. 그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 그 브래드 피트 나오고 맷 데이먼 나왔던. 아, 그 제목이 뭔지는 까먹었네. 그냥 그 영화도 이렇게 이런 강가에 낚시하고 막 약간 그랬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멋있네요. 이 자연의 정말 아름다움. 있어? 홍사리. 아, 어디? 오! 오!
진짜. 아니 요즘은 you guys should. 아 그러네. 어 성사리들도 있네 여기. 오 귀여워. 많다. 와 이제 트레일을 다 건너서 폭포인데 앞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폭포랑 가까워질수록 약간 좀 찬 공기가 좀 있어서 더웠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시원하게 잘 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가까이서 폭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다리를 건너서. 와 진짜 멋있다.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아까 저 멀리서 위에서 봤던 폭포가 이렇게 여기. 와 멋있다. 와 시원해. 여기 폭포 앞에 서니까 되게 시원하네. 와 정말 이 자연의 신비는 위대하다. 이쯤 다물어. 뉴욕에 왔는데 와 진짜 서부에 온 것 같다. 서부. 와 아니 엉덩이만 안 쳐줘 그러면. 3, 2, 1. 와 멋있다 멋있어. 오 진짜 멋있다. 너무 시원하고 와. 아 폭포에 와서 너무 시원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다. 그래도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